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인연과 관계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제가 이 자리에 만족하겠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영화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권을 가진 기관이지만 그것은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습니다.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입니다. 판사로서,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재판소장으로서 미력이나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정의롭게 되도록 애썼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목마름에 모두 응답할 수는 없었지만 재판권을 맡겨주신 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리려 힘썼다는 것에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회고해 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입지가 미약했던 진보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팽팽한 긴장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저희 능력의 한계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헌법의 따뜻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골고루 퍼져나가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희 퇴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대립하고 반복하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드렸습니다. 과연 제대로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의 국민보다 조금 적은 기본권을 누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권을 누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우리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는 그저 우리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 의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판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불이 평탄해지고 마음에 상한 분들이 치유함을 얻고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행복하며 도덕적으로는 수준 높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국가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